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예, 예, 여보세요. 네,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? 예, 우선 저 상담 받으셔서 고맙고요. 네. 다른 게 아니고, 이거 가정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런데, 결혼하기 전에 저 며느라기가 돈 좀 있어가지고. 네. 빚이 있어가지고. 빚이 있어서, 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, 어째 임신했는데, 애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시켰거든요. 예, 예.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갚다가. 네. 이제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로다가 조금 좀, 종수기업 다니니까 몇 달 동안 못 갔고. 네. 이제 그게 아마 그 처갓집으로 갔던 모양의 그 저기가 독촉장이. 네네. 이제 그것 때문에, 우리, 아들 동서하고 아마 좀 싸운 모양이에요. 아. 그래가지고. 네. 어쨌든 이제 못 갚다가 월급을 타가지고 160만 원을 줬대요. 네네. 160만 원 주고, 이제,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, 그 다음날 또, 백화점에 갔는데, 또, 돈 40만 원을 또, 이 며느리가 달라고 그래요. 네. 이렇게 이제 우리 아들이, 왜 달라고 하냐, 아마, 험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. 네. 그 전날, 친정으로 갔어요, 애기 들이고. 그리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, 계속. 네. 전화도 안 받고. 네네. 문자도 안 받고 그러다가, 지난달, 그렇게 이제 한 달 20일 반인가? 하여튼, 연락 왔더래요. 네. 와가지고, 애기 보험료를 내라고 내고. 네네. 백화점 놀이터에서도 한 시간 동안 놀고. 네. 다시 헤어졌대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고서, 네네. 그러고서 이제, 다시 또 연락이 없는 거예요. 네. 내가 또 그동안 수십 번 연락해가지고 좀, 잘 좀 해보려고. 네. 그래도 연락이 안 되고. 또 그 일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하고, 우리 딸이 그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. 만나서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보자고.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서 거부하고. 아, 그렇군요. 야, 그래야 지금 현재 이렇고 있는 상태인데. 네. 우리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이혼하고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. 네. 우리 손주가 잘 크고 있나 안 크고 있나.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를 어떻게든 볼 수 없나 해가지고 전화드렸는데. 알겠습니다. 지금 시아버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주셨는데 예, 예. 며느리가 결국 빚 돈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불화가 생겨가지고 집을 나간 상태고 또 손주를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시아버님 입장에서는 손주가 많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. 진짜 이 부부 사이 문제는 정말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어떤 게 현명한지 정말 궁금해집니다. 김진성 변호사가 이 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진성 변호사입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런 일로 전화드려요. 아, 아닙니다.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. 예, 일단 예. 그 상담자분 그 아드님하고 며느리 부분에 이제 관계이신 것 같긴 한데요. 예, 예, 예. 지금 이혼의 의사가 양 당사자분끼리는 있으신가요? 아, 지금 이혼하려고 네. 우리 아들이 저기 경기도니까 수원 법원에 가자 그랬는데 네. 우리 며느리가 안 나왔더래요. 네. 그래서 그 뒤부터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. 이게 그 아드님은 지금 이혼의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? 우리 아들도 이제 처음에 이혼하겠다고 우리 손주 때문에 네. 약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 집에서는 약간 누구한테 그전에 따로 살아도 이혼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얘기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혼인 중이신 거잖아요. 그러면 예, 남편과 지금 아드님과 며느리 사는 공동 육아, 즉 공동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근데 지금 상황에서 며느리가 지금 손주분을 데려가셨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기나 법률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이혼 문제를 떠나서 아드님과 며느리 사이의 그 자녀 문제 그 문제 협의하는 게 제일 1순위고요. 가장 빠르고 그래도 서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네.
그래도 혹시 안 된다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협의 이혼은 좀 얘기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협의 이혼을 먼저 해보시고요. 안 된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 여부 검토하셔야 되는데 왜 재판상 이혼 얘기를 하시냐면 이혼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. 네.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을 하면 필수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. 아. 그 단계에서 이제 서로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혼 절차 한번 밟아보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첫 번째 싸운 지 얼마 안 되셨고요. 두 번째로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시적인 다툼인 걸로 보이고 또 세 번째로 지금 나간 기간도 얼마 안 되셨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재판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혼인 파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자녀의 양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먼저 이 가정 가사 문제나 이혼 문제나 양육 문제는 그래도 서로 협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자녀의 어떤 문제고 어떤 인격 형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. 먼저 협의를 해 보시고 안 되시면 재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해서 협의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상담자분. 예. 예, 그 저 아들 내가 지금 결혼한 지가 2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. 예, 결혼이 한 2년. 예, 그러니까 좀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서로가 좀 접촉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원만하게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이 안 돼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.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이제 이혼 신청을 하시면은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서 그 손주를 볼 수 있는. 그런 접격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.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렇죠.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? 아, 네. 예. 만약에 그 우리가 연락을 계속 해도 있잖아요. 네. 연락을 계속 해도 그 며느라이가 도저히 받지 않아요. 연락이 네. 안 돼요. 네.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연락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협의 이혼도 안 된다는 상황을 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연락이 안 되니까 네.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결국 이제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돼야 되고 이제 재판상 이혼 절차는 결과적으로 그 법원을 통해서 서류들이 갑니다. 뭐 소장이라든가 뭐 조정기일 통지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조사관이 또 나와 조사도 합니다. 그런 상황이 되면 법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그런 절차는 대부분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. 일단은 그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예. 제 생각에는 먼저 소송보다는 예. 먼저 협의를 좀 더 충분히 해보시고 예. 지금 그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그렇지. 그 감정적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지. 기존에 그렇지. 누적된 게 좀 많아서 좀 예. 시간을 두시고 먼저 예. 그 법적인 절차 이전에 좀 해결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더 예. 나아 보이고요. 정 안 돼서 재판적인 법적인 절차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어차피 예. 먼저 항상 이혼을 하게 되면 재판 사용하면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네. 미래 이게 그 그렇죠. 소송하기 전에요. 그렇죠. 예, 아니, 소송 절차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. 조정을 하라는 뜻은 뭐냐면 예. 다른 재판하고 좀 다르게 예. 협의를 해보라는 거죠. 이거는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요. 네. 더 궁금하신 건 아무래도 전화 상담 한계가 있어서 예,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예, 법률공동자 그 저기에 있나요? 그렇죠. 그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. 한번 알아보시면 예, 예. 예, 다 있습니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상담자분의 이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